얘들아, 지난번엔 우리가 집 구한 얘기를 했잖아. 오늘은 이제 집을 구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얘기해 줄게. 그런데 이제 교포사회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공항에 누가 마중하러 나왔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의 생업이 결정된다는 그래, 그런 맞아. 이야기야. 어떤 만약에 이제 바느질 하는 사람이 공항에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바느질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밴드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 하는 걸 보고서 쉽게 그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밴데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밴데 물론 이제 브라질 말이지. 근데 우리 뭐 한국에서 그런 그 말을 바꾸자면 세일즈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남의 제품집에 가서 견본을 갖다가 이제 주문받는 일인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기 전서부터 식구들이 우리를 제일 걱정을 많이 했대. 그 이유는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장사 경험도 없고 참 뭘 해야 될지 걱정을 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누나네는 우리처럼 제품을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일도 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뭐 그럼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 또 물건을 갖다 파는 일도 과연 어떨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누나네는 밴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밴드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밴드 그, 좋은 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밴드의 좋은 점이라고 그러는 게 우선 첫째, 처음에 온 사람이 뭐 자본들여서 뭐 용기 있게 그렇게 뭐 나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자본금이 필요치 않다는 거. 자본금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 시장의 동향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지. 시장의 동향이라는 게 이번 계절에는 어떤 디자인의 옷이 어떤 색깔의 옷이 잘 나가나 이런 거겠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그 시장이 거기가 굉장히 넓지.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가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리를 완전히 알아야 장사를 할 테니까 시장의 지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또 그래도 또 있었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니까 장사를 할 적에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그것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해 줬지. 그래서 우리는 두 말 안고 밴드를 하기로. 그래. 옷 한 장씩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쪽으로 돌고 나는 이쪽 거리에 가게를 이제 들러 주문받기로 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는 주문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우두커니 혼자 서 있더라고. 주문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주문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그 사장들이 그 한국분들 여자야 여자 그런 여자지. 그러게 이제 뭐 주문 받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쑥스럽게 이제 하는데 아 몇 군데 들었는데 주문을 전혀 안 하더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도 안 생기고 괜히 멋쩍고 쑥스럽고 그래서 뭐 멀거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차야. 그래서 그날로 우리 내외에 밴드가 분담된 거야, 일이. 나는 가게마다 다니면서 주문을 받기로 하고, 할아버지는 그 주문받은 제품, 옷을
가게에 갖다 주는 거. 납품 아닌. 납품이지. 어, 그런 일을 나눠서 하기로 했어. 그런데 참 그 일이 재밌었지? 어, 재밌었지. 어, 그래서 밴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하자. 그래. 그래.